돌아오는 주말마다 오늘은 어디 가지 고민이신가요? 아이도 즐겁고 어른도 힐링할 수 있는 맛있는 공간, 여기 어때요? 할라진다 맘. 아무런 준비 없이 당장 캠핑을 떠날 수 있는 곳, 부산 기장에 있는 고렘 바비큐입니다.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들어가자마자 정말 시원했어요. 저희가 예약한 방은 2인에서 8인까지 쓸 수 있는 공간이고 6인에서 12인까지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. 방 안에서 바깥이 다 보여서 아이들 노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요.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는 대신 여기서 모두 구매해서 먹도록 되어 있어요.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없는 게 없습니다. 음료와 주류가 식지 않도록 아이스 버킷도 준비되어 있어요. 김치, 야채 쌈 종류, 쌈장, 기름, 식기도구, 그릇과 같은 기본 준비물은 무료로 또 무한으로 제공해줍니다. 보드게임을 무료로 대여해줘요. 종류 정말 많아요. 와우! 장을 보고 방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요. 시간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. 고기를 굽기 전 세팅을 하고 숯을 기다립니다. 숯은 사장님께서 준비해주세요. 여름 캠핑은 부담돼서 못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니 오랜만에 숯창을 맡으니 너무 흥분돼요. 지또가 좋아하는 항정살을 굽고 있어요. 맛있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. 모두 다 여기서 산 먹거리들이에요. 새송이 버섯은 통으로 구워야 제맛인 거 아시죠? 먹느라 정신없어 먹는 영상을 남기지 못했어요. 정말 맛있어서 영상 찍을 생각조차 못했네요. 군고구마 필수죠. 꿀고구마인가봐요. 뭐가 이렇게 달달한 거야? 이건 구워먹는 치즈예요. 배가 두둑하게 차올라서 소화 좀 시키러 나왔어요. 집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모래놀이, 배드민턴, 줄넘기, 제기차기 등등 놀거리 가득 준비. 물놀이 준비물만 챙겨오면 여름에는 물놀이도 무료로 할 수 있어요. 물총놀이 도구도 있네요. 에어바운스도 계속 탈 수 있어요. 사랑해. 밥 먹고 놀다 보니 해가 조금씩 저물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. 저녁 공기도 시원하고 정말 캠핑하는 느낌이 들어요.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사장님께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불멍존을 만들어주시는데요. 마시멜로우는 매점에서 구매해서 자유롭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.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먹기 바쁘고 아이들은 놀거리를 찾게 되는데 여기는 아이도 즐겁고 어른도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식사 모임하기도 좋을 것 같아 추천드려요.